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이라고 하고요.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할때 이제 주거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했던 그런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민간에서는 주거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진행 순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주거 서비스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에 대해서 주거가 무엇인지 네이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택이라는 거는 물리적 건물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만 주거는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하고 또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거는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까지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직무능력표준 주거서비스 지원의 직무 정의를 봐도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제공되는 물리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제적 서비스, 생활 서비스를 계획하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주거 서비스보다는 최근에 이제 조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생활 편의의 그 주거 서비스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거 서비스 목적인데요. 그러면 주거 서비스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고 있을까요? 이 목적은 좀 전에 살펴봤던 국가직무능력표준 그 주거서비스 지원의 직무 정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좀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공공 부분에서는 이제 복지의 차원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제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시작이 되었는데요. 점차 이제 사람들이 주거 수준 향상에 대한 이런 니즈가 있게 되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런 생활 편의를 위한 주거 서비스를 이런 욕구를 해결하는 그런 목적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 주거 상품을 좋은 주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잘 팔리는 그리고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주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거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민간은 아무래도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 부분이나 민간 부분 둘다 같은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체는 어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 임대사업자, 아파트 자치기구, 임대관리회사, 시설관리회사, 주거서비스 회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회사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제 주거 공간을 시공해서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인 것이죠. 네, 임대사업자 역시 이제 본인이 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그 주거 공간을 조금 좋은 상품으로 해서 이제 임차인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좀 용이하고 그래서 공실률을 낮출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주거 수준 향상도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임대료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역시도 좋은 주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그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그런 욕구에 의거해서 아파트 자치기구에서 이렇게 주거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거 서비스 회사는요, 이렇게 주거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임대 관리에서는 이제 그 임대 주거 상품에서 이제 임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PM이라고 이 회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관리 회사는 그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와 같이 이렇게 이제 시설을 관리해 주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F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설회사나 임대사업자, 아파트 자치기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주거 서비스 회사라든지 임대 시설 관리 회사에 위탁을 해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주거 서비스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요소라는 거는 결국 이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을 요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공간, 사람, 비용이 필요하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은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특성이나 주민의 특성에 맞는 주거 서비스를 선정을 해서 이 주거 서비스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실행할 공간과 또 실행할 이제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주거 서비스가 아파트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의 주민 공동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주거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는 어디서 할 건지 이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적합한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계획 단계부터 주거 서비스가 같이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하면 계획 단계에서는 그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공간들을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키 비품들도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거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주거 서비스 전문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민들의 그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봉사자분들, 재능 기부자들로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제 비용의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간도 사용을 하려면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뭐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 시설을 무료로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수도 강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결국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또 이제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인건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거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들을 계속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건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 부분의 주거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끊임없이 좋은 주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팔리는 주거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상품들은 거의 뭐 브랜드가 없는데요. 주거 상품은 별도로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한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이런 브랜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좀 꽤 흘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브랜드들을 리뉴얼하고 또 이런 브랜드들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브랜드를 또 추가적으로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지오를 리뉴얼했고요. 또 프리미엄 브랜드로 서밋을 개발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DH를 개발했고요. 하나건설은 기존에 이제 꿈의 그린이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포레나로 바꾸어서 리뉴얼을 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이제 롯데캐슬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르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설사들이 이렇게 이제 뭐 브랜드 이름을 바꾸는 것에만 그치는 건 물론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름에 걸맞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존 상품보다는 고급화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급화 시키는 그 항목에서 좀 공통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주민 공동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공동 시설을 이제 고급화 하는데 다들 이렇게 이제 그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주민 공동 시설이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시설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주거 상품이 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그냥 구색을 갖추는 정도의 주민 공동 시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주민 공동 시설을 더 이제 이렇게 고급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시설들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뭐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놀이터 위주로 계획을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스트하우스, 카페, 나눔센터, 음악실, 수영장, 사우나 같은 그런 시설들이 이제 주민 공동시설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공동시설을 이렇게 다양화하는 것과 함께 또한 가지의 변화는 주민 공동시설의 위치도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민 공동시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단지의 이런 이제 구석진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지하층 이런 데 이제 주로 배치가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주민 공동시설이 이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또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맞춰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주민 공동시설이 이렇게 이제 위치가 점차 중앙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주민 공동시설이 그 단지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이제 위치를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뭐 최상층에 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 이제 주민 공동시설이 자리 잡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릿지 설치를 하는데요. 그런 브릿지에다가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례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민 공동시설을 고급화하는 거는 초기에는 이제 고급화해야 되는 단지, 그리고 이제 좀 주력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주거 상품 위주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점차 이게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그 공급되고 있는 이런 주거 상품에서는 이렇게 주민 공동시설이 다양해지고 위치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트가 하나 빠져가지고 조금 혼돈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일단은 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 공동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꽤 만족해 하시고 또 자랑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를 선택을 할 때, 뭐 이전에 고려했던 뭐 교통 출퇴근의 편리성이라든지 주변 편의시설, 뭐 학교 학군 등의 교육시설도 고려를 하지만 지금은 단지 내에 어떤 주민 공동시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단지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다, 제공을 받겠다, 이런 의향률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멀리 가지 않고 단지 내에서 이렇게 편의 시설이 있어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그 편리하게 살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주거 상품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프리미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주민 공동시설이 활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처음부터 주민 공동시설 계획이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주민 공동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각이 너무 각기 달라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주민 공동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이 지연되는 것하고 주민 공동시설의 사용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 공동시설은 그 주민들의 공동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공동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 공동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늦어지게 되면 주민 공동시설은 활용이 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된 채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되기 전까지 그 기간에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시공사나 사업시행자가 이때 이제 그 주민공동시설을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시공사나 그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주민공동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별도의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재원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주민 공동시설을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잘못하다가는 또 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민 공동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계획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도하게 된 것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주민 공동시설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한 의도대로 이제 운영을 해서 이제 입주민들이 경험을 하게 해서 그러면 입주민들이 조금 더 이제 주민 공동시설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도 할수 있고 또 결정도 좀 빨리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주민 공동시설이 빨리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제 입주 초기부터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입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도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이렇게 이제 운영되는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체험을 하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유지를 할 것이고요. 또 뭔가 이제 부족한 점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수정 보완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주민 공동시설이 잘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주거 상품에서는 이제 초기 운영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운영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주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주거 상품하고 달리 그 임대사업자가 계획한 대로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임대주거 상품의 주민 공동시설은 임대인 소유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뭐그 회의에 그런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좀더 용이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 공동시설을 운영에 대해서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뭔가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면 협의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임대주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멀리 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주거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좋은 주거 공간, 좋은 주민 공동시설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이 공간을 좀더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까지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과 비용, 공간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구성을 해서 결국은 주거 서비스의 요소 모두를 다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부분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이제 그 주거 상품 공급을 위한 뭐 시공이나 분양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이렇게 생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를 조금 한정지어서 주거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거 서비스를 좀더 체계적으로 잘 제공하고자 해서 또 이제 각 회사들은 주거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보다 좀더 나은 좋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대우건설은 DNS라는 주거 서비스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롯데건설은 앨리스, 코롬건설은 커먼라이프, 롯데자산개발은 어바니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주택동시공사도 SH 행복통지라는 주거 서비스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민 공동시설을 다양화하고 또 이제 프로그램까지 적용하는 추세는 처음에는 이제 고급 아파트 위주로 이제 적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점차 이렇게 보편화되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보편화를 시키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유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어떤 개념의 주택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테이는 박근혜 정부 때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유스테이의 개념에서 조금 이제 개념을 바꾸어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그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에 설립이 가능하고요. 보통 리츠를 만들어서 관리 운영을 하고 민간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최소 8년간은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그런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최소 8년간은 살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유스테이 개념에서 좀더그 공공의 개념을 이렇게 가미한 그런 민간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스테이는 이제 입주 자격이나 그 초기 임대료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스테이는 뭐 집을 가지고 있거나 내 소득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이제 입주를 할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인데요. 여기에 반해 공공 민간 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이나 초기 임대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의 80% 미만을 무주택 구성원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0% 이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그 주거 지원 계층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요, 그 무주택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90에서 95% 미만, 그리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계층은 시세의 70에서 85% 미만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임대주택이 어떻게 그 주거 서비스를 적용하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테이하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주거 서비스를 적용해야만 사업을 할수 있게끔 정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할 때도 그 이제 평가 항목에 주거 서비스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을 받을 때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고 신청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회에도 계속 주거서비스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검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테이나 공공주거민간임대주택의 사업자가 되려고 그러면 사업제안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 사업제안서에는 주거서비스 계획을 포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들을 평가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서비스 계획이 총 1000점 만점에 14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0점의 점수를 포기하고서는 사업자로 선정되기가 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은 이렇게 주거서비스 계획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점을 보면 입주자 받춤형 주거서비스 특화 전략 및 운영 계획이 30점, 주거서비스 시설 계획과 운영 계획의 구체성이 30점,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 계획이 30점,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계획 30점, 특화 고유 서비스 제공 계획 20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이제 사업비 조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사업비를 조금 저렴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뭐 출자나 보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 서류들을 준비를 하는데 이 필요 서류들 중에서 하나가 주거서비스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신청하기 전에 주거서비스 인증을 먼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주 후에는 이 계획대로 이게 이제 주거서비스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또 이제 점검을 해서 그 인증에 대한 부분을 한번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주기로 계속 검증을 해서 갱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테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주거서비스를 뭐 적용하지 않고 가는 그런 사례들은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그 주거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보고 또 이제 인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라고 합니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자가 단지 입주 전에 우수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임대기간 중에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증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거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지들은 의무 인증 대상이 되겠고요. 이런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단지들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대상은 자율 인증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이 되겠습니다. 인증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제 그 주거서비스 계획을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기검 출자 심사 전에 주거서비스 계획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을 예비인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주 후에 이런 주거서비스 계획에 따라서 잘 적용하고 있는지 보고 이제 인증을 주는 것을 본인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본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예비인증을 받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인증 시기를 보면 예비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검 출자 심사 전에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증은 입주 1년 후에 이제 계획대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인증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주기로 계속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인증을 연장하는, 갱신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면 우수 등급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을 한번 볼 텐데요. 아까 이제 그 사업자로 이제 지정되기 위해서 그 받는 5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5개 항목에다가 한 가지 더 주택 성능 향상 계획을 포함해서 모두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배점은 주거 서비스 그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받는 그 배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특화 전략 및 운영 계획이 10점으로 주거서비스 특화 전략과 입주 예정자 소통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서비스 시설 계획과 운영 계획의 구체성은 35점, 100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런 항목들을 보시면 공동체 활동 공간 설치 및 지원 계획, 보육시설 유치 계획, 입주자 건강정진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카쉐어링 공간 설치 및 운영 계획,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 주거서비스 시설 계획과 프로그램의 정합성 및 적정성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거 서비스 여러 항목 중에서 뭐 카쉐어링이라든지 무인 택배함은 설치를 하지 않으면 점수를 못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이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단지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필요 없는 서비스도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일괄적으로 넣어 놓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 20점으로 해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뭐 재능 기부자 입주자 선정 및 운영 계획, 서비스 코디네이터 활용 및 운영 계획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계획은 15점으로 해서 이제 긴급 대응 서비스 계획, 또 임대 관리 및 시설 관리 운영 계획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택 성능 향상 계획은 15점, 100점으로 주택 성능, 실내 환경, 유지 관리, 에너지, 생태 환경, 교통 등 8개 전문 분야별로 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고유 서비스 제공 계획은 5점, 100점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주거 서비스 인증 외에 또 이렇게 이제 주거 서비스 관련된 인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인데요. 이 제도는 이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이런 부동산 서비스를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교통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고 부동산 서비스의 안정성과 원스톱 서비스로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주거 서비스 인증은 이제 생활 편의를 위한 주거 서비스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 이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제도는 주거 공간의 공급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제도의 인증 대상은 부동산 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핵심 사업자입니다. 이 인증 제도에서 그 요구하는 것이 이런 핵심 사업자가 이제 부동산 서비스 또는 이제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하는 다른 사업자들과 이렇게 묶어서 네트워크 형식으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해서 원스톱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구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사업자를 핵심 사업자라고 하고요. 이 핵심 사업자의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사업자를 연계 사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간은 한국감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종류는 핵심 사업자의 그 업종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핵심 사업자가 이제 뭐 기획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면 기획형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개발형, 임대형, 관리형, 중개형, 자문형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수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제도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수시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 제도 역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2년 주기로 계속 점검을 해서 갱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뭐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받음 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공공기관 사무소를 뭐 임차한다든지 할 때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LH나 SH 전세 임대 담당자에게 안내문 발송할 때 인증을 받은 사업자 목록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홍보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증 사업자가 분양에 대한 보존 신청을 할 때 이제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하는 이제 부동산 관련 여러 자료들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요 마크 보이시죠? 이 마크는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람들한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이제 그 이 마크를 받은 사업자들은 이미 이제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제도도 물론 이제 평가를 해서 받게 되는데요.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게 됩니다. 심사 항목은 이제 고객 중심, 서비스 운영 비전 및 리더십, 사업자 전문성 및 법규 준수도, 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 서비스 우수성 및 참신성,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각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인증 제도도 생기면서 재작년 2018년도에 그 주거 서비스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직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소분류 주거 서비스, 세분류 주거 서비스 지원으로 등록이 돼서 또 이렇게 산업화로 이렇게 가는 한 단계를 이렇게 전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 부분에서 주거 서비스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주거 서비스가 분양하는 주거 상품보다는 그 임대 주거 상품에 적용하기가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임대 주거 상품으로 골라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거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편화시킨 그 큰 역할을 한 뉴스테이 프로젝트로 해서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와 수원 뉴스테이인데요.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는 이제 건설사에 제가 이제 동의를 받아서 실명을 공개를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의상 수원 뉴스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인데요. 경기도 화성 동탄 제2신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 6월달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이제 총 11개 동으로 1135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8년간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6년 2월까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단지 모양입니다.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는 이제 그 주거 서비스를 건설사이자 운영사인 대우건설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대우건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엔스란 브랜드를 사용해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디엔스 브랜드는 주거 서비스 유형을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연계형, 지자체 연계형, 자체 관리형, 입주자 참여형입니다. 이제 업체 연계형 같은 경우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체를 연계하다 보니까 업체 연계형 주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유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연계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쓰거나 아니면 지자체에게 운영을 아예 위탁을 해서 제공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연계형 주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좀 신뢰도 하고 또 만족도가 높아서 앞으로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이런 주거 서비스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체 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리사무소나 임대사업소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주축이 되어서 이제 스스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 방안을 찾고 해서 이제 그 해결 방안을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입주자 참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거 서비스를 적용할지 고민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주민들의 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계약자 현황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연령이 30대가 제일 많았고요. 4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탄행복마을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유스테이기 때문에 유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아파트였기 때문에 중산층의 특성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통 3명 내지 4명의 가구원으로 가족이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맞벌이 비율이 한37.9%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산층들은 교육비나 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금강이나 여가, 뭐 이런 활동들이 조금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탄행복마을의 프로지오는 좀 교육이나 보육을 특화하고,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탄행복마을의 프로지오의 주거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거 서비스를 좀더 효율적으로 잘 제공하고자 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입니다. 대부분 이제 주민 공동 시설에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단지의 특징은 누누 카페와 우리 라운지가 이제 상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가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좀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려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유형별 서비스들을 한번 볼 텐데요. 업체 연계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세탁, 이사, 청소, 세대 보안, 해충 방제, 이제 카쉐어링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연계형으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아이 자랑꿈터, 노노 카페, 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연계형 주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주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또 이렇게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 위탁하는 이런 서비스를 유치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또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 주민공동시설을 배치를 할때 이렇게 이제 외부인들한테도 개방을 해야 되는 이런 시설들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한다든지 해서 외부인들도 이제 좀 출입하기가 편하고 또뭐 단지 주민 입장에서도 외부인들이 너무 단지 내부까지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직기 비품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공간은 당연히 무상 제공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들이 각기 이제 그런 서비스에 따라서 시설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확인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자체 연계형 주거 서비스가 동탄행복마을 프로지오에 적용되고 있는 거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이 자랑꿈터, 노노 카페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화성시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위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년 무상 임대 조건입니다. 그리고 아이 자랑꿈터는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입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이 매일 이렇게 가는 주기적으로 하는 기간이 아니고요. 이제 엄마나 아기가 가고 싶을 때 같이 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또 거기에 온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책도 보고 또 장난감 대여도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만나서 서로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사실 이제 단지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외부인들도 많이 와서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라운지 안에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화성시에서 이제 이렇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파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그런 주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관리형으로는 우리 라운지, 게스트룸, 나눔센터, 무인 택배 보관함, 개별 창고, 텃밭, 독서실, 피트니스, 캠핑장, 푸른 도서관, 패밀리룸, 자전거 쉐어링, 숲속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게스트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게스트룸은 이제 숙박시설처럼 입실과 퇴실을 관리해야 되는 아주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주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계획을 할때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지금 두 개실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뭐 생일 파티나 그런 이벤트 장소로 또뭐 집들이 할때 손님들이 오실 때이 게스트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센터는 이제 뭐 항상 쓰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렇게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 있죠. 그래 그런 것들을 사지 않고 이 나눔센터에서 대여를 받아서 쓸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인택배 보관함은 사실 이제 사업자로 선정받을 때나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을 때 여기에 대한 배점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요즘 뭐 택배들을 많이 받아보시는데요. 대부분 집 앞으로 배달을 해서 바로 집으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텃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단지 내에 이제 76개 정도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봄에 이제 이용하시고 싶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사용자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텃밭 개수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장소만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뭐 텃밭 경작과 관련된 강의를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냄새 나지 않는 그런 뭐 퇴비 비료 이런 것들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텃밭 경작으로 인해서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하면 이런 이제 텃밭 경작을 하지 않는 다른 주민들한테는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가 된다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을 할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텃밭 경작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크 4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캠핑장이니까 당연히 잠을 잘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바로 옆 동에서 소음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또이 단지가 산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뱀이라든지 야생동물들도 출현을 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어서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해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뭐 캠핑 온 기분만 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주민들의 호응도는 높은 편입니다. 푸른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이렇게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로 이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발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룸은 이제 뭐 탁구나 당구 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탁구대, 당구대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필요한 뭐 공이라든지 그런 도구들은 나눔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주자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음악실, 열림보호 프로그램실, 커뮤니티실, 이렇게 공간을 먼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제공해서 입주자들이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마을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 행사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제 청소를 하는 그런 마을 청소 행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름에는 이제 워터피아 물놀이 행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숲속 작은 행복마을 음악회라고 그래서 우리 라운지에서 이제 음악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호응이 좋았던 것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자고 해서 이제 방학 기간 내에 맞벌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민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이런 점심을 조리하고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이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점심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입주자 참여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 행사나 진행을 해서 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3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2단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3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 활성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이분들과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그 마을 행사의 주도권을 이분들한테 이제 넘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은 이 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도 8년간 이제 그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제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6년이 남아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나 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체들이 뭐 관리를 할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잘 정착되고 있는 주거 서비스들을 주민들이 받아서 계속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주자 참여형 주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계를 지나서 최종 그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이렇게 공동 목적을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런 목적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서로에 대한 뭐 그런 그뭐 이렇게 배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대를 정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뉴스테이나 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반드시 반영시키게끔 하고 있고 또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 계획이라는 항목으로 평가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뉴스테이인데요.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와 비슷한 시기인 2018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이 단지는 10년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2월달까지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2,40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와 좀 다른 것이 그 주거 서비스 업체가 들어와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 업체의 그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크게 교육, 주민 공동체 활성, 건강관리 지원, 그다음에 가사생활 지원, 생활 편의 뭐 이렇게 나누어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 관련된 서비스로 이제 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독서실이나 영유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학습놀이 시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편의를 위한 주거 서비스로 물품 카쉐어링 조식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식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와 연계를 해서 미리 이제 조식 그 주문을 받아서 다음날 집으로 배달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동체 활성을 위해서 주민 카페, 맘앤 키즈 카페, 그다음에 게스트 하우스, 그리고 이제 시니어 교육 및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이 없어서 나와 있진 않은데 가사생활 지원으로 전문 업체와 연계해서 뭐 이사 청소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건강 관리 지원 주거 서비스로 헬스장, GX룸, 골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단지의 주거 서비스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주거 서비스라도 각 단지에서 운영되는 형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주거 서비스도 단지의 특성이나 주민의 특성에 따라서 맞는 주거 서비스를 선택을 해야 되지만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그 특성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단지의 주거 서비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소를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사이자 운영사인 대우건설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 사람도 이제 여기 소속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유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주거 서비스 회사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사람도 그 주거 서비스 회사의 사람들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다, 두 단지 다 주민 공동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상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은 물론 이제 그 유료 서비스도 있기는 하지만 이 유료 서비스로 다 충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단지 모두 다 임대 사업자가 이제 공간이라든지 직기 비품이라든지 이런 기본 인프라 비용은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가 그 상가 수익금의 일부를 매년 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단지에서 굉장히 이렇게 호응도가 좋고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라고 할지어도 또 다른 단지에서는 또 이제 그게 필요로 하는 주거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거 단지에 맞는 그런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을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의 주거 서비스는 중에서는 그 주민들이 어떤 주거 서비스를 더 좋아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이용 현황들을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제 육아와 관련된 지자체 연계형 서비스가 이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가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들도 이제 많이 이용들을 하셨고, 이제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뭐 카셰어링이라든지 세탁 등 이제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그런 이용률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제 주거 서비스를 계획을 할 때 어떤 주거 서비스가 이제 이 단지에서 좋아할 만한 주거 서비스인지 한번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또 정해야 됩니다. 이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명확해야지 나중에 이용자들과 이제 그런 민원도 없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뭐 제공 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 비용은 유료로 할 건지, 무료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실행으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서비스 실행 공간은 어디로 할 건지 적합한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운영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모든 그 주거 서비스 요소들을 갖추고 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비용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이런 비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임대 사업자나 시공사가 비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점차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이 지원 없이도 주거 서비스가 돌아가게끔 하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주거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조금의 수익이라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주거 서비스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 서비스 기능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거 서비스가 이제 가족 대체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집안에 일이 생기면은 뭐 대신 해주고 같이 해줄 가족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주거 서비스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회적 케어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0년 뒤에는 우리나라 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가 되고 또 1인 가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가족이 한 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가구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노인 가구나 여자 혼자 사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족의 역할보다 더 나아가서 조금 케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주거 서비스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공간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주 52시간이나 뭐 코로나19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취미를 즐기고 문화
공부를 즐기고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경제활동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업도 집에서 받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들이 이렇게 더 커져야 되고 많은 기구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집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는 재정적인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거서비스가 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서비스가 이제 가구가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에 따라서 주거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세분화되면서 맞춤형 서비스로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좀더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서비스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이제 주거서비스가 풍성해지고 좀 안정적으로 제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산업으로 발전해야 될 그런 해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것이 이제 뭐 스마트해지고 있는데요. 주거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스마트화에 조금 박차를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금 좀 변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이게 잠잠해져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사실 이제 감염병들은 계속 출현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출현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유대감 형성을 통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주거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자주 만나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뭐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취약한 대상들도 있기 때문에 뭐 감염병 좀 위험을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보건을 고려한 그런 서비스 방법과 또 그런 주거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 에스테이트 임대주택 사업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상연입니다. 네, 주거서비스 코디 아카데미 주거서비스 개론의 마지막 강의를 맡았는데요. 예, 지금 국내의 주거서비스 산업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좀 전에 앞 시간에 박지영 한국 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우 쪽 사례에 이어서 KT 에스테이트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순서는요, 첫 번째 국내 주택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앞서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과 주거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내 주거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진화, 또네 번째로 국내 주거 서비스 사업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 시장의 시사점 및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택 시장의 특성입니다. 뭐 앞서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저도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오늘 와서 저도 지금 가입을 해서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요. 크게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고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중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 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하고요. 이 중에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건설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미분양해서 임대로 전환하는 주택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전 정부에서 뉴스테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뉴스테이를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8년 거주 보장이라든지 연5% 임대료 인상 제한, 또 그런 주거 서비스 같은 거에 대한 그 기존의 뉴스테이에 대한 장점은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 90에서 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에서 85% 임대료로, 단지 20% 이상 주거
주거지원 계층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또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KT 에스테이트의 그 리마크빌이라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임대주택 사업 환경 분석이 기업체 입장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의 시장에 들어갈 때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통계청 자료인데요. 2010년도에 1에서 2인 가구가 48% 비중에서 또 2015년에는 54%로 늘었고요. 2035년에는 68%까지 전망하는 그 비교적 그 좀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저희가 뭐 뒤에도 나오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에 있어서는 저희가 메인 타겟으로 1, 2인 가구를 메인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전월세 비율 변화인데요. 점유 형태 역시 월세가 전국과 수도권을 보시면 전국에 있어서는 2006년에 월세 비중이 45.8%에서 2016년에 60.5%로 증가했고요. 또 수도권은 37.9%에서 2016년 53.3%로 그 전국 모두가 점유 형태에 있어서 월세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고 또 전세가에 대한 부담 가중에 따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유의식입니다. 그럼 임대주택에 있어서 그 결국은 자가가 아닌 그 뭐 월세나 전세 같은 임대주택을 들어갈 때 있어서 그 전체적인 이런 국민들의 의식에 대한 그 주거 실태 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 자가에 대한 소유의식이 그 2010년 대비 2016년이 83.6%에서 82%로 줄었고요. 그 특히 여기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보시면 2010년에 비해서 자가 소유에 대한 의식의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경제 인구인 청장년층에서 특히 20대는 79.9%에서 62.9%로 크게 자가 소유 의식이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인데요. 그 인구 구조 변화에 있어서 뭐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 인구 증가라든지 또 저출산, 정년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고령화가 진전이 되고 있고요. 또 은퇴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다든지 이에 따른 주택 유동화 압력이 증가되고 그 매도나 그 영모기지 같은요. 그리고 현금 흐름 추구형 주택 투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또한 고령 그 나이가 많으신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걸 뭐 이혼이라든지 아니면은 연령의 그 장수 이런 거에 따른 그 독거 노인 같은 그런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택 매입에 대한 주요 연령층이 지금 감소하는 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은요. 결국은 주택 수요 증가세가 지금 둔화하고 있고요. 또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고 있고 또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 장수에 따른 영모기지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그 시장의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은행 그 조사 결과의 연속인데요. 1인 가구의 주된 점유 형태가 2005년에는 자기 집이었으나 2010년 이후 보증금부 열세로 보증금부 월세로 변화하고 있고요. 또 2000년에서 2015년 자가가 32.1%에서 34%로 또 그렇게 좀 소폭 증가한 반면 월세는 21.2%에서 36%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에 있어서 한국은 지금 초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본과 미국이 좀 더 그 앞선 선진화된 그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걸 보면 시장 규모 예측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총 주택수 대비 그 자가 점유, 또 민간 임대,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표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한국 시장에 있어서는 그 민간 임대 시장이 전체 총 주택수의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기업형 임대주택은 18년 기준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0.6%, 4만 호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전체 주택수 대비 민간 임대주택이 그 48%를 차지하고요. 이 중에 24%를 차지하고요. 이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48%를 기업형 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는 전체 주택수 대비 민간 임대가 27%고요. 또 이 중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은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과 이렇게 도표에서도 확연히 보시다시피 그 한국은 일본과 미국과는 좀 다른 전세라는 좀 특이한 시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임대 비중이 38%로 일본과 미국 대비 높고요. 그에 반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0.6%로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릴 배경과 목적은 이와 같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 2인 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또 소형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증가가 가시화되었지만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저희 같은 기업들도 좀 공급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고 또 사업은 했는데 이제 공실이 되면 좀 수익성 악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좀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저희의 사례를 통해서 좀 시사점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그런 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의 그냥 분양 사업과 달리 당장의 분양을 통한 그 단기 투자금 회수가 아니라 8년간 의무 기간을 그 채워야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에 대한 상승 제한이라든지 그런 준공만이 아니라 준공 후에 운영 및 관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전문기업 관리 서비스에 대한 고객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단순 양적이고 또 공급자 관점에서 질적이고 고객 관점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그런 전문 기업이 관리하지 않는 단순 미화나 경비의 그런 시설 관리 수준을 넘어서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또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결국은 그 주거복지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주거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 오늘 강의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과 주거 서비스에 있어서 리마크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T 에스테이트는요, ICT 부동산 및 포트폴리오 진단과 또 개발, 임대, 운영관리, 유동화, 증권화 등 부동산 전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이 ICT 적용으로 차별화된 공간 가치를 창출하는 KT 에스테이트인데요. 저희의 비즈니스 스콥은 개발, 투자, 건설 관리를 맡고 있는 그 KT 에스테이트, 그 다음에 자산 운영, 그리고 그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KD 리빙이라는 자회사, 또 금융, 부동산 금융 유동화를 맡고 있는 KT AMC라는 부동산 그 금융회사이면서 KT 에스테이트의 자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KT 에스테이트의 비즈니스 그 프로퍼티는요, 먼저 오늘 말씀드린 리마크빌과 같은 그 임대주택, 그리고 또 아파트 분양, 그런 주거시설이요. 그리고 저희가 그 KT를 포함한 뭐 전화국, 보통 알고 계시는 그 외에도 KT그룹의 전체 업무시설, 또 판매시설, 복합시설, 또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뭐 신사동의 안다지 호텔이라든지 동대문 노보텔 같은 그런 그 호텔 사업, 숙박시설,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대주택 운영사에서 좀 전에 KD 리빙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KT 에스테이트는 KT의 100% 자회사이고요. 그리고 KD 리빙은 일본의 다이와 하우스라는 그 전체 시장에 저희 뭐 삼성 물산 같은 좀 큰 규모의 굉장히 큰 그 다이와 하우스라는 그런 시공 전문 회사에 그 자회사로 다이와 리빙이라는 주택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의 합자 회사가 KD 리빙인데요. 그 저희가 일본 다이와 리빙의 선진 임대주택 운영 노하우를 그 전수받기 위해서 KD 리빙이라는 자회사를 그 조인트 벤처로 설립을 했고요. 또 리마크빌의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또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에 대한 통합 위탁관리 계약 체결로 고품질의 임대주택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리마크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리마크빌은 최초의 기업형 임대주택의 브랜드이고요. 저희가 이 리마크라는 거에서 뭐 리마크빌, 리마크몰 이런 그 파생 브랜드가 있는데요. 일단 리마크란 브랜드입니다. 이 탄생 배경은 국내 최초의 종합부동산회사 KT 에스테이트가 그런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자산사업 또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통한 그 개별 브랜드 시장의 한계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브랜드를 만든 것입니다. 이 리마크란 의미에는
리마커블 라이프, 또 주목받는 라이프, 리메이킹 밸류, 새로운 가치를 창조, 또 리얼 랜드마크, 부동산에 있어서의 랜드마크를 좀 마련하겠다는 그런 좀 포괄적 단어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리마크 빌에 있어서의 좀 슬로건인데요. 뭐 집 사지 이제 집 사지 말고 렌트하자. 이렇게 브랜드를 갖고 저희가 탄생을 했고요. 또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통한 세제 혜택으로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또 그 이게 의무만 그러니까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저희가 준수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예,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기준은 뭐 단독은 민간건설은 300호, 민간 매입은 100호, 공동주택은 300세대, 민간 매입은 100세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리마크빌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충족해서 일단 요건을 갖추었고요. 또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를 들어 동대문 한 사이트만 봐도 797세대로 그 전체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KT 에스테이트의 리마크빌이라는 임대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최초의 15년 그 전략에 대한 실행으로 수립한 전략에 대한 실행으로 2018년 기준 3,060호의 임대주택을 개발을 했고요. 그 저희가 단순 운영 수주까지 합치면 지금 4,500세대 정도를 지금 운영 관리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리마크빌 이어서 추진 현황인데요. 지금 4개 사이트를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을 2016년 7월에 오픈을 했고요. 또 영등포 리마크빌을 2016년 10월 그리고 2017년 1월에 부산 대형과 서울 관악 그 총 4개 사이트를 오픈을 했고요. 저희가 이 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KT 에스테이트가 100% 보유하고 또 저희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저희의 출자 법인을 통해서 KD리빙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기업형 임대주택에 있어서 보통은 이 기업형이 아니라 보통 오피스텔에서도 그 자연 공실률, 이사나 그런 손바뀜에 따른 자연 공실률을 보통 5%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리마크빌에 있어서는 좀 기업이 하고 일단 믿을 수 있는 기업이 하고 또 브랜드를 내세워서 좀 저희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좀 소위 말하는 완판, 예, 현재도 공실률이 지금 거의 없고요. 좀 그 일부 사이트는 좀 오랜 대기를 좀 가져야 할 정도의 거의 완판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년도부터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2016년 7월에 처음 1호 사이트가 오픈을 한 이후로 저희가 매년 고객 만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17년 5월에 대한 저희 그 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고객 만족률 88%로요. 이거는 저희가 10점 만점에 있어서 7점 이상의 그 만족한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88%로 낮지 않은 수준이고요. 보통을 제외하고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라고만 그 했을 때 88%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쟁사 및 관련 부처의 뭐 국토부라든지 이런 관련 부처의 벤치마킹 요구를 다소 받고 있고요. 그리고 ICT나 컨시어지 같은 그런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이런 ICT 컨시어지 같은 차별화 서비스 및 그런 최적의 전방위적 마케팅을 통해 조기 성공 모델 확보를 한 성과를 창출했다라고 내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힘입어서 계속적인 추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그 강구해서 확대에 지금 좀 예,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 그 KT 에스테이트의 직영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지가 4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4개에 대한 특성이 조금씩 틀려서 주로 동대문을 중심으로 1호 사업지인 동대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사업지에 있어서 조금 특화할 내용에 있어서는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리마크빌 동대문의 개요입니다. 예, 뒤에 또 말씀드리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위치는 신당역 사거리 예, 위치하고 있고요. 그냥 신당역 나오면은 그냥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고요. 21층에서 2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과는 처음에 뭐 모든 부동산이 다 그렇지만 맨 처음에 2013년도에 처음에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허가 변경이라든지 그런 뭐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저희가 2016년 6월 29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아서 2016년 7월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예, 계략적인 상품 개요입니다. 오피스텔이 535세대고 도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262세대이고요. 또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상 22층에서 지하 5층, 연면적 16,548평입니다. 세대 구성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일본의 그 선진 그 시장을 벤치마킹하면서 좀 다양한 또 2030 세대의 타겟으로 다양한 고객의 좀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일괄적인 타입이 아닌 30개 타입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평에서 19평까지 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세대 시설로는 뭐 뒤에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현재 트렌드에 맞게 그런 빌트인이라든지 예, 주요 가전 빌트인 또 KT 그룹의 그 특성을 살려서 그런 ICT 부분의 특화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접근성은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26호선의 신당역 예, 12번 출구 나오면 바로 그 외에 뭐 피트니스 센터, 트렁크룸, 카쉐어링, 뭐 무인 택배함, 공용 라운지 그런 예,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안전 안심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그 AA인 KT 에스테이트. KT 에스테이트는 KT의 100% 그 출자한 부동산 전문 자회사인데요. 이 직접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담보 설정이 없고요. 부채가 제로이고요. 또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라든지 월세 소득 공제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 전용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층마다 무선 비상벨을 설치해 놓고 있고요. 또한 24시간 보안 그 경비 또 이런 CCTV 그런 뭐 스마트 그 CCTV로 수상한 그 움직임을 그 이렇게 포착해서 저희가 출동하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메인 타입은 전용 7.46평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개의 다양한 평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19.9평으로요. 예, 투룸. 예. 그리고 대부분은 원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전자레인지, 전기 쿡탑, 드럼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냉장고 같은 것들이 대부분 빌트인 되어 있고요. 또 KT ICT 솔루션에 대한 제공으로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데요. 예를 들어 기가 인터넷, 또 IPTV, OLED TV, 그다음에 기가 와이파이를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시간 나의 전기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동 문 열림을 감지할 수 있고 또 주차 위치 찾기 그런 좀 여러 가지 스마트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냥 휘트니스 센터는 보통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보통 휘트니스 센터보다 한 3배 정도의 투입 비용이 들어가는 스마트 휘트니스 센터로 그 앱과 연동해서 본인의 이런 운동 패턴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체지방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예,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휘트니스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테스, 북카페, 트렁크룸, 무인 택배함, 공용 라운지, 또 코인 세탁실, 카쉐어링 등 다양한 유무상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있어서는 아까 저희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은 주변 대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그 책정에 있어서도 일괄적인 책정이 아니고 층과 향과 조명에 따른 그 세대별 굉장히 다양한 임대료를 갖고 있고요. 저층은 예를 들어서 기준층 대비 좀 싸고 고층은 기준층 대비 좀 높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신당역이 위치한 데가 그 중구 동대문 있는 데인데요. 대표 평형에 있어서 그 주변에 평당 10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주변과 유사하고요. 제공되는 서비스 대비 낮은 임대료로 또 주변 관리비 역시 그 아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평당 8천 원 수준의 저 주변과 유사한 관리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호텔에서만 제공받던 차별적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대형 택배라든지 그걸 직접 보관해주고 또 세탁과 룸클리닝을 대행해주고 또 기본적인 OA 서비스 대행을 해주고 또 뭐 우산이라든지 예, 그런 뭐 청소기 이런 이사 때 처음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 물품을 대여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한 각종 소개라든지 그 방문객 대응 그 외에도 임대료, 기존의 관리비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는 있었는데요. 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임대료 신용카드 결제는 리마크빌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오픈 전에 사전 계약, 집을 보지 않고 그 보통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오픈 전 사전 계약에 있어서는 그 1개월 임대료 무료라든지 또 다양한 계약 후에 입주할 때 저희가 입주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국내 주거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진화에 있어서 리마크빌 주거서비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프리미엄 렌트하우스 리마크빌이라는 저희가 지금은 스마트 렌트하우스 리마크빌이라고 저희가 슬로건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개인이 아닌 전문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해주는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리마크빌의 특화 서비스는요, 저희가 그 KT그룹의 그런 최고 전문가들의 통신과 부동산의 전문가들의 시너지를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그 전문 기업이, 그 신용등급 AA의 전문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보증금 반환이라든지 월세 소득공제, 계산서 걱정이 없고요. 모든 세대가 모두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최초로 리마크 우리카드라는 그 KT 자회사로 BC 카드가 있는데요. 그럼 BC 그 전용 카드를 통해서 임차료와 관리비가 결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그 임대 사업자들이 신용카드의 수수료 때문에 임대료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의무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임대료는 신용카드로 받지 않는데 리마크빌이 국내 최초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50만원 이상 결제를 하면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이면 페이백을 5천원을 해주는데 이 50만원이 뭐냐면 저희가 억지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의 가장 싼 부산 대연에 있어서 가장 소형 평수의 제일 싼 그 임대료가 40만원대인데요. 그러니까 이 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가 보통 그 전유부 수강비까지 합쳐서 한 10만원 좀 넉넉히 잡는다면 그냥 저희 이 카드 만들어서 임대료와 관리비만 결제해도 5천원을 캐시백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임대료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예,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예,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업계 최초의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 보통 호텔에 가면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그 임대주택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그 후발 사업자들이 예,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예, 보았습니다.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에 있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크게 9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단 건물 내 부대시설 운영, 예를 들어 공용 라운지가 있는데 내가 뭐 파티라든지 전담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무료지만 전담으로 사용할 때는 저희가 약간의 청소비 같은 걸 별도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담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용까지도 그 공용 관리비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건물 내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입주자 민원, 예를 들어서 컨시어지 서비스는 저희의 그 로비에 보통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생활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로 가려면은 일부러 찾아가야 되고 또 그분들의 그 근무시간도 있고 또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뭐 방제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그 보통 이 로비 앞에 데스크에 그래서 그 민원사항을 많이 접수하시거든요. 그래서 입주자에 대한 민원을 1차적으로 접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이 리마크빌 내에
그 코인 세탁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동전으로 넣고 세탁하고 건조하는. 근데 보통 저희가 주거부 전유부대에 세탁기를 다 넣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이불 빨래라든지 또 건조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코인 세탁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보통 드라이를 줘야 한다든지 이런 세탁소를 가야 할 때 저희가 좀 그 전문 업체하고 제휴를 해서 컨시어지 서비스에서 세탁물을 맡기고 또 찾는 그런 서비스를 대행을 해주고 있고요. 또 룸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그 KT 에스테이트가 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시설 관리 업체를 통해서 그 일종의 그 청소 대행을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컨시어지 서비스에서 소개해주고 또 접수를 받고 결제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뭐 관공서라든지 병원 같은 것도 처음에 입주해서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주민 편의시설 소개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입주민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또는 뭐 택배라든지 그런 방문객 그런 대응 및 안내 서비스. 기타 뭐 우산 갑자기 빚 나왔는데 내가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우산이 없다든지 그런 우산 대여 그다음에 이사할 때 그런 좀 대형 물품을 그러니까 이동한다든지 그런 카트 그다음에 기본적인 전기 공구 이런 것들에 대한 대여 서비스 그리고 팩스와 복사 같은 기본적인 OA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무인 택배 함이 있는데요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굉장히 큰 거에 있어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내가 집에 없을 때 그런 대형 택배를 보관해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텔시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앞에 자세히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안심보안 특화 서비스인데요. 일단 KT의 그런 좀 ICT적인 그런 부분을 살려서 그 스마트한 뭐 라이프 매니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앱을 통해 연동을 한다든지 또 24시간 보안 서비스로 CCTV를 통해서 이상 그 행동을 좀 감지하고 그 출동, 경비가 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입구에 키오스크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미디어, 인포미로 서비스를 통해 날씨라든지 뉴스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오피스텔 건물 내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검색하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무인 택배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그 1인 가구다 보니까, 1, 2인 가구다 보니까 내가 집에 있어도 택배함에 보관해놓고 가라. 내가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택배가 4시간 맞춰 오지 않으니까 내가 없는 시간에는 무인 택배 시스템에 보관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을 때, 제가 없을 때 좀 급하게 택배를 보내는 거를 좀 맡긴다든지, 이런 거를 좀 그 처리가 가능한 무인 택배 시스템이 생각보다 좀 많은 고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요즘 우편물이 많이 줄었지만 보통 이메일로 하지만 스마트 우편함이 마련되어 있어서 좀 중요한 우편물이 왔을 때 그 설정을 해놓으면은 우편함에 우편물이 오면 나한테 알려주는 그런 우편함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차했을 때 간혹 또 매일매일 쓰지 않을 때는 내가 어디다 주차했더라 라는 부분을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그 주차 위치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위치를 알려주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KT의 장점인 그런 기가 IoT, 그런 홈 매니저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차, 앞으로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전기차 시대에 발맞추어서 손쉽게 충전하는 전기차 이동용 충전기, 그리고 또 결국은 공용관리비가 절감되면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갖추어도 관리비가 비싸면 좀 선뜻 들어가기가 어려운 소형 평형대라 보니까 저희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갖춰서 그리고 또 NFC 활용한 시설 관리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가 좀 공용 에너지를 좀 절약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댁내 그 세대마다 스마트 분전함이 있어서 그 전기료가 어느 정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층마다 또 무선 비상벨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내렸는데 만약에 뭐 좀 수상한 다른 좀 누가 따라왔다 그런 비상벨을 눌러서 출동이 가능한 물론 CCTV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 옵션 빌트인 서비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 제공을 통해서 결국 입주할 때 그런 초기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마크빌의 각 그런 주거 공간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한 설계 외에도 좀 내구성 있는 고급 마감재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주요 가전 빌트인으로 입주국에게 입주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필수 보통 1, 2인 가구들이 그 편의점에서 사와서 이런 전자레인지에 많이 좀 돌려서 드시고 하시는데 그런 전자레인지 또 에어컨, 드럼 세탁기, 뭐 전기 쿡탑 이런 뭐 냉장 냉동고 또 디지털 도어락, 렌지 후드 같은 거를 무상 옵션으로 입주 즉시 그냥 트렁크만 갖고 와도 생활은 가능한 예, 트렁크에 짐을 들고 들어와도 생활은 가능한 그런 그 빌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피트니스에 대해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피트니스가 아니라 나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또 체지방 분석과 연계해서 전문 그 트레이너가 좀 그 건강이라든지 개인적인 그 PT를 해주는 예, 그런 피트니스 서비스가 동대문에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북카페 서비스는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 영등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어떤 서비스는 좀 지점마다 사이트마다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어디는 굉장히 넓게 들어간 데가 있고 조금 좁게 들어간 데가 있고 그런 특성은 좀 감안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고 차별화된 커뮤니티 서비스인데요. 그 리마크빌에는 그 저 동대문의 경우는 4개의 공용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입주민의 좀 그 이런 의견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사무회의나 그런 그 주제 모임이 가능한 스마트 회의실이 있고요. 또 영화를 좀 이렇게 입체 음향 같은 걸 좀 즐기면서 내가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고 싶다 이럴 때 다양한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미디어 룸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다목적 활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멀티룸. 그 다음에 전유부 뭐 1, 2인 가구라서 집에서 혼자 조용히 공부할 것 같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워낙 침대하고 가까워서 별도의 또 독서실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1, 2인 가구에 2030이다 보니까 뭐 학생도 있고 뭐 전문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뭐 이런 대학원 공부 이런 것 때문에 독서실에 대한 또 니즈도 많아서 저희가 그 독서실도 예, 두 개 사이트에는 지금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동대문에 대한 특화 서비스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영등포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동대문 외에 저희가 이게 여기가 2호 사업지인데요. 여기는 당산역과 영등포 시장역과 영등포 구청역에 그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한 곳이고요. 무엇보다 여의도의 그 탄천을 다리로 건널 수가 있어요. 걸어서. 그래서 여의도에 좀 인접한 사이트입니다. 영등포의 좀 특장점은 저희가 펫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또 1, 2인 가구의 그런 니즈가 있는데 별도의 또 한편 이게 그 반려동물에 대한 니즈는 있지만 또 한편 또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좀 무서워하신다든지 또는 또 짖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리에 대해 좀 민감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영등포는 별도의 좀 펫존으로 좀 일부 층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연의 그 부경대 경성대역에 저희가 리마크빌 부산 대연이 3호 직영 사이트인데요. 이 부산 대연은 그 인근에 경성대, 부경대, 그리고 동명대가 그 저희로 치면 약간 서울의 신촌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먹자골목 같은 게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부산 대연 사이트는 그 부산의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과 그냥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고도 그냥 접근이 가능하게 예, 내부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부산 대연의 특화 서비스는 아까 제가 그 공용 라운지에 있어서 독서실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리마크빌 대연은 그 사이트적 특성이 좀 대학생들이 주로 예, 주 고객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독서실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1인 독서, 그러니까 나만 조용히 이렇게 모든 칸막이 갖추고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을 포함해서 예, 그런 특화 서비스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리마크빌 관악인데요. 관악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개 사이트에 비해서는 가장 작은 128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울대 입구역에 그 2호선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관악에 있어서도 좀 규모는 작긴 하지만 좀 뭐 카페식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북카페 같은 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마크빌에 있어서 좀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임대주택, 더군다나 오피스텔에 있어서 이런 거를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좀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 일단 그룹의 특성을 갖춰서 KT에서 KT 멤버십 보야지투 자라섬이라고 그 매년 가을에 자라섬에서 하는 그 음악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 리마크빌 고객들도 초대하는 그런 부분을 그룹과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공용 라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용 라운지에서 그 자유롭게 본인들이 평소에 그 집에서 나와서 뭐 바람도 쐬면서 뭐 공부도 하고 그 외에도 뭐 파티룸으로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공용 라운지를 이용을 하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북카페나 공용 라운지를 이용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하고 있지만 매월 그 사이트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가죽으로 만든 다이어리를 뭐 원데이 클래스를 해서 만들어서 가져간다든지 또는 디퓨저나 또 나만의 향수 만들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든다든지 또 와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그런 것들 또 할로윈을 맞아서 석고 방향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그 북카페라든지 공용 라운지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권 케이스, 뭐 계속해서 뭐 행잉 플랜트, 뭐 여름에는 그다음에 네트백 만들기 이렇게 좀 젊은 그 저희 고객층들의 특성에 맞춰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가죽 공예, 그리고 드라이 플라워 박스 클래스라든지 또 나만의 시그니처 향수 만들기, 그다음에 또 1인 기업 소호 같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또 스마트폰을 활용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카메라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제품 촬영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인기 있었던 원데이 클래스고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하냐? 보통의 그 저희도 강사 비용을 계속 무료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KT 에스테이트가 관리비와 무관하게 50% 이상을 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뭐 한 1, 2만 원, 2, 3만 원 내에 뭐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꾸까하고 뭐 제휴에서 뭐 플라워 클래스라든지 또 홈트레이닝 홈핏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트렌드에 맞춘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리마크빌이 최초의 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하석진을 모델로 썼고요. 지금은 임세미를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하석진 사인회라든지 또 하석진을 초대한 그런 뭐 리마크빌 나이트아웃 해서 하석진과 함께하는 뭐 저녁 밤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뭐 이런 그 미스터 홈즈 이런 데랑 좀 같이 조인을 해서 리마크빌 1년 거주권, 예를 들어 월세 1년 월세 무료, 또 인테리어 이사비, 중개료 이런 모든 혜택을 무료로 해주는 리마크빌 주거 복권 이벤트 이런 걸로 좀 그 기존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지금 뭐 후발 사업자들이 많은 부분을 하고는 비슷하게 하고는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좀 리마크빌이 좀 언론에 조금 주목을 받기는 했습니다. 약간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뭐 100여 건이 넘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된 적이 있고요. 네 번째로 국내 주거 서비스 사업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좀 보통 저희가 리마크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질문을 좀 저희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요. KT 그룹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궁금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서 키 퀘스천과 앤서를 뽑아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거 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KT 에스테이트의 임대주택 사업 진출 목적 및 방향 등 타 임대 사업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그럼 뭐 그렇게 좀 일단 좀 내부적으로 대내적으로 좀 그래도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마케팅 전략과 결합해서 사업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소형 임대주택의 가치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네 번째로 일본 등 선진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다섯 번째, 일본의 임대 사업자 중 5위 업체인 다이와 리빙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결과 득과 실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IT 전문기업 KT로서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럼 KT 에스테이트의 임대주택 사업 진출 목적 및 방향 등 타 임대 사업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저희 학생 때라든지 그리고 지방에 계셨던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학교를 다닌다든지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직장 초년생들이 그 내 집을 사기 어려운 그럴 때 보통 왜 월세를 좀 경험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좀 그 임차인으로서 소위 세입자로서의 고민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기가 어려워요. 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고쳐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이 느려요. 예를 들어서 좀 싼 집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싼 집인 만큼 잘 안 나가는 집이라 그 임차인을 네가 드려야지만 돌려줄 수 있는다든지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또 그때 내가 이사 가고 싶은 날짜에 못 간다든지 그리고 내가 이사 갈 때마다 인터넷과 TV 이런 거 신청하기도 좀 복잡하고 또 기가 서비스 받기 어렵고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여성 혼자 살기가 좀 불안하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저희 직영하는 사이트는요. 지하철역 나와서 그 이런 24시간 보안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들이 저희 그 리마크빌의 따님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계약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문을 열어놓고 나온 것 같은데 경비실에서는 당연히 확인 안 되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아저씨가 경비 아저씨잖아요. 그리고 또 에어컨 많이 틀었더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또 택배를 안심하고 받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산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건물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앞서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 리마크빌이 갖고 있는 서비스를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임차인들, 세입자들의 고민들을 저희가 좀 풀어주기 위한 것들이 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타 임대 사업자에게 주는 시사점은요. 그동안의 부동산 임차 시장의 문제점은 일단 첫 번째 주거의 불안정. 아무래도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상대적인 을, 임차인 열의 시장. 일반 임차인은 2년마다 전월세금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의 고통이고요. 올려주면 너무 많이 올리면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가면은 이사 비용 들죠. 그다음에 중개료 들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런 고통이 있죠. 또 입주 중에 수리나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착한 임대인을 만나면 고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고쳐주죠. 그러면 제가 불편하게 살든지 아니면 제 돈으로 고치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전세금이라든지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아무래도 존재하죠. 그래서 확정일자도 받고 그런 부분들을 하죠. 또한 보안 이슈에 있어서 앞서 여성 고객,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성에 있어서 아파트를 제외한 대다수의 다세대 주택, 일반 오피스텔도 그렇고 보안 환경이 아무래도 그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1, 2인 가구들이 주로 생활하는 대다수의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은 그 대형 오피스텔 외에는 CCTV 이외에 별도 보안 환경이 열악합니다. CCTV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무인 경비 중심의 시스템이거나 보안 시스템이 노후돼서 CCTV가 굉장히 그 화질이 낮다든지 그렇게 특정한 이슈 발생할 때 안심하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한 보안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아파트에 비해서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또 주거민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급 아파트 등 주거 환경에만 적용되는 주민 그런 복지나 편의시설은 대다수의 1, 2인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KT그룹의 리마크빌은 일단 패러다임을 선도했고요. 저희가 최초로 그런 주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그런 국민 기업으로서의 KT 역할을 확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임대업과 달리 임차인 중심 정책을 임차인 중심 정책을 통해서 주거 안정화에 기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1, 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부족한 주거 환경 개선에 있어 주거 공급 측면에서도 민간기업 주도의 소형 주택 공급을 통해서 그 무주택자의 거주 공간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인 KT그룹이 임대주택 운영을 함으로써 보증금 회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철저한 보증, 또한 KT그룹이 갖고 있는 그런 ICT 역량을 결집해서 그 빌딩 내 보안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안락한 입주 환경을 제공했다는 측면,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호텔에서만, 물론 호텔 정도의 뭐 굉장히 수준 높은 서비스는 아니고 아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말씀드렸지만 컨시어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그런 공용부 서비스 강화를 통해 그 1, 2인 가구의 기존의 다세대라든지 예, 그런 개인 지주에 따라 개인 임대인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1, 2인 가구에 있어서 입주민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의 좀 질적 향상에 좀 기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타 임대 사업자에게 주는 시사점은요, 업계 최초로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호텔시 컨시어지 서비스라든지 임대료 신용카드 결제 그리고 또 서비스도 오피스텔 사업을 선도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던 세입자였던 임차인을 고객으로 대접하고 있고요. 그 개발, 금융, 건축 등 공급자 관점의 부동산 사업이 수요자 관점의 고객 서비스에 집중하게 하고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미국 등 선진 국가 대비 상대적 낙후된 임차인 주거 서비스 향상에 관심을 갖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사업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브랜드 아이덴티티, 최초의 브랜드 임대주택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 리마크 브랜드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예,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월 30일에 저희가 브랜드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별화 전략으로 유닛 플랜이 있는데요. 좀 뭐 가변형 테이블이라든지 작지만 또 입주자 편의를 위한 양방향 오픈장이라든지 또 세면실을 탈의 용도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든지 또 툴 수납장, 뭐 키친 특화형, 또 독립된 화장실, 뭐 대형 싱크대 이런 여러 가지 특화 요소를 좀 적용을 했고요. 예를 들어 1.5평의 드레스룸이라든지 워크인 드레스룸이라든지 바 타입의 키친 테이블이라든지 또 워크인 슈즈 박스 이런 것들을 좀 특화 설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퍼레이팅 부분인데요. 그 보통의 상시 주거용 서비스 그리고 또 서비스도 레지던스나 비즈니스 호텔은 또 숙박업으로 넘어가고요. 임대주택은 엄연한 숙박업이 아닌 주거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서 업역 내 차별화로 약간 서비스도 오피스텔 부분을 좀 창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프라이싱 전략인데요. 보통의 오피스텔은 그냥 하나의 가격이라든지 부동산에 보통 맡기니까 지주들이. 그런데 저희 리마크빌은 그 층향 부위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립니다. 몇천 원 단위까지 저희가 나뉘는데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거 뭐 동대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남산 타워가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데가 보인다든지 또 고층이라서 좀 지장을 안 받는다든지 좀 간섭을 안 받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높게, 그렇지 않은 데는 많이 낮게, 그런 식으로 예, 임대 기준가를 처음으로 이렇게 프라이싱을 한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동대문에 있어서는 타겟팅 전략인데요. 이 부분은 뭐 많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의 경우는 주로 저희의 한 반 정도가 동대문 그 DDP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요. 한 40% 정도가 직장인, CBD라고 하는 그런 도심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고요. 그 외에 그 뭐 한행대라든지 이런 좀 2호선 라인에 근무하는 학생들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또 고객 또 편의 그 거주자의 편의 측면에서 가치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일단 저희 그 왼쪽에 보이는 부분은 그 저희가 다 그 합자한 다이와 리빙의 부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KT 에스테이트가 집 그 현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룸 클리닝이라든지 그 리폼, 또 태거 청소, 세탁 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이와 리빙에서 세대수가 많아짐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참고입니다. 참고로 다이와 리빙은 그 일본은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저희보다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약 55만 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일본 등 선진 임대주택 사업처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요번 그 이 강좌 자체가 그 앞서 일본의 주거 서비스에 관련해서
그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뭐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도 KT 에스테이트도 일본의 그런 그 인구적인 인구 사회적인 변화가 저희가 뭐 인구는 줄고 있지만 세대 수는 아직 늘고 있다든지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통 혹자는 한국 시장이 일본의 그 한 15년 정도, 15에서 20년 정도 후행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사실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에 있어서도 주택 보급률은 100%인데 이게 그 자가 보유율은 어느 나라든 한 5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임대주택 시장은 존재한다라는 측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옛날처럼 지금은 4인 가족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 2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소형 중심의 주택 공급은 좀 트렌드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뭐 일본이나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저희도 뒤에 잠깐 언급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그 입주민들이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등 선진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내용인데요. 앞서서 좀 자세히 다룬 강좌가 있으셔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요. 크게 그냥 참고로 크게 일본은 종합부동산 회사가 종합부동산 회사, 또 건설회사, 또 임대중개회사가 그런 그 임대주택 사업자를 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 대표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그 밸류체인에 따라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저희는 그 종합부동산 회사, 미쯔이라든지 스미모토, 노무라 같은 그런 형태의 KT 에스테이트는 종합부동산 형태의 임대주택 사업자의 사업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요. 어쨌든 임대주택 시장은 관리 호수가 많은 상위업체들이 좀 빈익빈 부익부처럼 더 많은 시장을 그 상위업체들이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왜 그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 좀 믿을만하다 싶으면 아파트도 좀 믿을만한 브랜드가 하는 부분을 좀 선호하는 부분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수록 좀 임대료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질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좀 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전체적으로 뭐 개발 및 임대업이라든지 임대관리 운영업 또 자산 운영업에 대한 참고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저희가 좀 봤는데요. 일본의 임대사업자 중 다이와 리빙이 5위 업체입니다. 당시 저희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당시에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2012년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한테 득과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는데요. 일단 저희 KT 에스테이트 입장에서 조인트 벤처가 추구해야 될 방향과 유사한 사업 구조 왜 1위 사업자라고 안 했냐라는 질문을 듣는데요.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과 유사한 사업 구조가 역량을 가진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본의 시장은 앞서 그 자세히 다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대동건탁이 1위고요. 또 레오펠리스가 2위, 또 세이쿠이 하우스가 3위, 또 다이와 리빙이 5위인데요. 그 KT의 보유 역량과 또 법인 중개 사업자가 규모를 키우기 어려운 한국 실정으로 볼 때 저희는 시공 기반 BM 구조를 갖고 있는 다이와 리빙하고 그 합자가 좀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득과 실에 있어서는 득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에 그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벤치마킹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시행착오를 좀 감소를 통한 시장 선점이 유리하고 또 대규모 물량 확대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하고요. 또 신사업 진출에 대한 또 추가 자본 분담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그 지역의 특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시장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인트 벤처지만 한국의 기여와 한국 기업의 기여도가 큰 거에 비해서 좀 무관한 그런 배당이라든지 수익 배분에 있어서 좀 그 갈등의 소지는 있고요. 또 주요한 의사결정 시에 분쟁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IT 전문기업 KT로서의 차별화된 강점은 뭐 앞서 말씀 많이 드려서 여기서 자세히 여기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요. 그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 도어락, 다시 말씀드리면 유무선 인터넷, IPTV, 엘리베이터 그 전기로 절감하는 장치, 주차관제, 우편함 무인 택배, 에너지 관리, 스마트 분전함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KT 그룹이 지금 36개 저희가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거는 저희가 조금 변동이 있는 자회사도 있지만 그 저희가 이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이런 좀 그룹 시너지 측면에서 예,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요거는 참고 조사 결과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예,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따끈따끈한 결과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크게 뭐 네 가지의 입지 요인을 비롯한 네 가지 요인, 그리고 교통 접근성을 비롯한 여덟 가지 중분류,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비롯한 24가지의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그 중요도에 대한 복합 가중치 분석을 해본 결과요. 하단에 기업형 관리 서비스, 여기서는 전문기업 관리 여부, 또 컨시어지 서비스, 합리적 관리비 책정에 있어서 그 생각보다 좀 고객들이 주요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음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총 그 앞에 24가지의 소분류 항목 중에서 전문기업 관리 여부가 7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각 전문가 그룹이 가장 관심을 두는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라든지 운영관리사라든지 중개인이라든지 임차인의 차이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전문기업의 관리 여부가 7위를 차지한 것은 복합적인 종합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은 뭐 그 그룹별로 전문가 그룹별 합리적 의사결정 요소에 가장 관심을 두는 의견의 차이가 있다 정도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예, 결론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사점인데요. 그 임대주택에 있어서 선택 결정 요인을 연구한 결과, 첫째, 임대주택 개발 매입 시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확인을 했고요. 수요자는 역세권 중심을 선호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은 물론 직주 근접의 트렌드에 맞게 학교 및 직장과의 거리 등 입지 요인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임관리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형주택 고객 특성상 합리적 관리비 책정이 중요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임대료는 무조건 쌀수록 좋겠죠. 하지만 사업자나 임대인 입장에서 무조건 싸게만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 예, 측면을 고려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혼자 사는 가구 대상 범죄 등 우려로 주거공간의 보안과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 네 번째로 전유보공간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섯 번째로 아까 7위를 차지했다고 했는데요. 전문기업의 관리 유무. 기업형 임대주택 초기 시장임에도 전문기업의 관리 항목이 상위권인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번 그 리마크빌에 대한 강의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